배성관 제닉스 대표가 2030년까지 매출액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배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. 제닉스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613억 원, 영업이익은 31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각각 18%, 72% 증가한 실적 성장을 보였습니다.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07억 원, 영업이익은 28억 원입니다. 제닉스는 오는 11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19에서 20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이어갑니다.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.